네, SBS 탐사 리포트 끝까지 판다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리로 얼룩진 일부 세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경의 관문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금품을 받고 그 관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가짜 제품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할 세관 공무원이 아예 업체를 차려놓고 위조품을 직접 수입해서 시중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정품만 판다는 인터넷 오픈마켓입니다. 여러 업체가 주로 외국 브랜드의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했던 명품 시계 판매 업체의 홍보 문구입니다. 최저가를 강조하며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 수입 제품을 판다고 돼 있습니다. 단골 회원만 한때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다른 오픈마켓에도 등록해 세관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절대 정품이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판매자를 추적해봤습니다. 통신 판매 사업자 명의를 조회했더니 대표자는 김모 씨. 원정 성매매 등 여러 의혹이 있는 세관 공무원 김 반장의 친누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반장이 누나 이름을 빌려 인터넷 판매 사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김 반장이 업체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물건을 받아서 인터넷을 판 사업자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야, 명의죠. 실제로 끝까지 판다 팀이 입수한 김 반장의 계좌 내역을 보면 수입업체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현직 공무원이 부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한 명품 중에는 홍보와 달리 속칭 짝퉁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수입 송장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약 14만 원에 사들인 시계, 오픈마켓에서는 정품이라고 홍보하며 약 35만 원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버블 13년도 초중반쯤에는 아마 그걸 했어요. 태국에. 이 시계 가운데 짝퉁이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증언입니다. 그럼 이거 짝퉁이에요? 중국 공장이에요. 거기 있는 거래처를 소개받아서 공장에서 이제 물건 떼어. 취재진은 시계 외에 김 반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운동화를 확보해 감정을 맡겨봤습니다. 이 제품은 가품입니다. 네, 이거 실제 한 2, 3년 전 과거에 인기가 대중적으로 되게 많았었던 제품이죠. 메쉬 재질의 어떤 이 형태, 패턴도 정품에 비해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짝퉁 제품은 세관의 동료 공무원을 통해 제대로 된 통관 심사 없이 반입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관 근무날 맞춰서 보내달라고. 그 사람이 이제 나의 자기 근무 때 빼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 거기 같이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야 이 물건 오면 빼줘 이런 식으로 뺐던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와도 정식 통관을 거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짝퉁으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통관 절차를 거쳤다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웬만큼 이게 정품이다라고 인식을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죠. 웬만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통관 절차를 받는다는 자체를 짝이면 못 들어오니까. 짝퉁을 막아야 할 세관 공무원이 짝퉁을 진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하고도 죄의식은 없었습니다. 많이 헤쳐먹자. 박근혜처럼 걸리지 말고. 세관이 뚫리면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